마감은 여러모로 아쉽네요. 조립도 좀 불량인 부분이 있고요. 내부 공간은 정말 넓습니다. 비상금 숨겨두기에도 딱이죠. 내돈내산 메이크스틱 프라임 리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타키온 기판을 쓴 제품이고 기본 옵션 조이스틱입니다. PC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이죠. 기본 모델은 20만원대 초반에 형성돼 있습니다. 박스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레버 보호를 위한 스펀지 커버가 있습니다. 케이블도 기본 포함입니다. 기본 옵션 스틱은 USB-C 타입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USB A2C 나일론 재질 케이블입니다. 시작 가이드와 AS 신청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스틱을 박스에서 꺼내보겠습니다. 상판이 열리는 스틱이라 그런지 유격이 꽤나 있습니다. 좌우의 유격 정도가 다르며 이 스틱은 좌측의 유격이 더 크네요. 기본적으로 마감은 썩 좋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인 것도 원인 중 하나겠죠. 눌렀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도 나네요. 바닥에는 논슬립 패드가 있습니다. 무릎에 올려놓고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딱이죠. 철판이 그대로 노출돼서 올려놓기 부담인 패드가 많은데 이 부분은 참 마음에 듭니다. 꼭 무릎에 두지 않더라도 스틱이 덜 밀리죠. 바닥에 제품의 세부 모델과 제조 월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IST몰에서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조작 버튼 이외에 모든 버튼이 올라가 있습니다. 홈 버튼, 셀렉트 버튼, 터보 버튼, 터치패드 버튼, L3, R3 버튼이 있습니다. 또 스타트 버튼도 있고 잠금 키나 DP, LS, RS 조절 버튼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기능키가 상단에 있는 건 마음에 듭니다. 잠금키도 있어서 게임 시에 오작동될 일이 없죠. 버튼은 산화 버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사용하긴 하지만 동시 입력이 취약하고 오작동도 꽤나 있는 편이라 전 개인적으로 변경하는 걸 추천합니다. 레버는 명신 누각 환타 레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탄성이 상당히 뻑뻑한 편이라 2D 게임보다는 철권 같은 3D 게임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후면부에 보면 기계와 연결할 수 있는 USB-C 포트와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USB-C 포트가 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결착이 약해서 격하게 게임하다 보면 빠지기가 쉽죠. 이 부분이 걸린다면 비용을 들여 너트 고정 식 USB 포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커스텀이 가능한 게 메이크 스틱의 장점 중 하나죠. 버튼 하나로 커버가 열립니다. 사이드에 쇼바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부 공간이 널찍합니다. 닫을 때는 강하게 눌러야 닫힙니다. 너무 쉽게 열리거나 닫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텐션이 있는 편이 오작동 우려가 없어서 좋다고 봅니다. 다만 닫고 나서도 유격이 꽤나 있습니다. 이 스틱은 우측에 비해 좌측의 유격이 더 심합니다. 내부에는 기본적으로 수리 도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처음 오픈하는 건데 버튼에 케이블이 빠져 있습니다. 아, 이건 부분은 정말 아쉽네요. 그냥 다시 연결하면 되긴 하는데 스틱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고장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버클 방식 버튼인데 제대로 고정이 안 됩니다. 뭔가 살짝 걸쳐 있다는 느낌이에요. 잘 맞물리지가 않습니다. 버튼 교체 시 버클 방식보다는 스크류 방식으로 교체하는 걸 추천합니다. 거기에 내부 곳곳에 긁힌 흔적이 있습니다. 마감은 계속 아쉬운 점이 보이네요. 내부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버튼이나 레버 케이블 등 다양한 부품을 넣을 수 있는 건 좋습니다. 이제 PC에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C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X인풋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홈 버튼에 LED 인디케이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잠금키 및 스틱 선택키도 LED 인디케이터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을 좀 격하게 움직였더니 USB 인식이 풀렸습니다. 격하게 움직이면 연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전용 단자 옵션도 생각해볼만 하죠. 기본 산화 버튼은 소음도 어느 정도 있고 인식의 정확도가 좀 떨어져서 아쉽습니다. 레버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대각도 잘 들어가고 중립 복귀도 좋습니다. 초풍이나 백대시 등 대각이 꼭 필요한 커맨드도 잘 입력됩니다. 터보 버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버튼이 연사됩니다. 다른 버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터보 버튼을 한 번 더 입력하면 오토 연사 기능이 활성화돼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연사가 됩니다. 비활성화하려면 터보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다시 한번 입력하면 됩니다. 중립이나 대각이 필수인 철권에서 문제없이 기술이 잘 나갑니다. 확실히 동시 입력은 좀 아쉽습니다. 실제 조이스틱을 대전을 하면서 사용해보겠습니다. 요즘 대세죠. 스트리트 파이터 6입니다. 2D 게임은 여러 바퀴 돌리는 기술이 많고 중립은 그다지 요구하지 않아서 텐션이 높은 레버보다는 낮은 레버가 더 유리합니다. 커스텀이 가능한 만큼 원하는 레버로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 레버도 텐션이 강할 뿐 입력은 정확해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메이크 스틱 프라임 타키용 기판 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계조 없이 순정 상태에서 목 있는 레버 및 목 없는 레버 등 시중 거의 대부분의 레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버튼도 거의 대부분의 제품을 변경할 수 있죠. 기판이나 케이블 변경 등 정말 커스텀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레버나 버튼을 자주 교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안쪽에 공간도 넉넉해서 케이블이나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쿠션 패드가 있어 무릎에 올려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느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3년 무상 AS가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도 유료로 AS가 가능합니다.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온 사이트다 보니 다양한 자료와 정보가 많습니다. 유격은 기본이고 자잘한 스크래치나 조립 불량 등 완성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메이크스틱 프라임뿐만 아니라 메이크스틱 프로 등 다른 제품도 써봤는데 그 제품들도 보통 마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조이스틱 하드웨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스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터치 오픈 가능한 커스텀 스틱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 정보가 많고 국내 AS도 가능한 만큼 무난하게 선택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봅니다. 특히 프라임은 원터치 오픈이 가능해서 더 좋다고 봅니다. 하드웨어에 대해 관심이 많거나 기본 지식이 있는 분이 선택하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